어떤 사람이 치매가 잘 걸릴까요? 응? 화 잘 내는 사람. 뇌세포는 뭐 하는데 사용합니까? 생각하는데 사용. 그래서, 그러면, 이 생각하는데 사용하는 뇌세포를 별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뇌세포가 계속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골다공증도 운동 안 하는 사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걸려요. 네. 운동 안 하면 뼈가 튼튼해져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유전자가 영향을 받아서 결국 골다공증도 보면 유전자의 문제예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뭐 골다공증을 초점을 맞춘다기보다 이제 이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그 원인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다른 병하고 다 똑같아요. 자, 이게 이제 뼈입니다, 뼈. 뼈가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뼈가 그냥 잘라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 뼈 구조가 쫙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뼈 골수 속에 있는 골수를 만들어내는 곳이고, 이 부분을 이제 좀 확대해서 보면, 이 뼈도 이렇게 아주 작은 대롱처럼 되어 있고, 여기에 세포가, 세 가지 종류의 세포가 있어요. 이런 세포. 이런 세포를 무슨 세포라 부르냐 하면, 용골세포라고 부릅니다. 용자는 무슨 용자냐면은, 뼈를 용해시킨다, 녹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세포가 필요하냐 하면, 여러분 몸에서 뼈의 주성분인 칼슘이 여러분이 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용골세포가 이 뼈를 녹여서 칼슘을 흡수해서 피 속으로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의 뼈가 뭐 똑같은 뼈가 여기 평생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뼈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광물질, 특히 칼슘. 이것이 계속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래서 밥 먹으면 칼슘이 들어가서 뼈가 뼈 속에 들어가고 그런데 또 내가 어디에 뭐가 필요, 칼슘이 더 필요하게 됐다. 그러면 이 용골세포가 칼슘을 녹여요. 어떻게 녹이냐? 용골세포 안에 칼슘을 녹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그 칼슘을 뼈를 녹이는 물질을 생산하면 칼슘이 뼈 속에 있는 칼슘이 녹아서 이제 혈관 속, 피 속으로 들어가죠. 자, 그래서 용골세포는 뼈를 자꾸 갉아먹는 역할을 한다. 왜? 뼈 속에 있는 칼슘을 자꾸 끌어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또 있는 세포는 조골세포란다. 조골. 요 세포는 조골세포입니다. 조자는 무슨 조자냐면 창조할 때 조자입니다. 뼈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여러 가지 뼈를 형성시키는 성분, 칼슘 성분도 있을 것이고, 인 성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성분을 음식물로부터 흡수해가지고, 이제 이 뼈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조골세포는 뼈를 만들어내고, 연골세포는 뼈를 자꾸 녹여서 뼈 속에 들어있는 이 광물질을 사용해요.
자, 그래서 이 두 세포가, 그러니까, 은행, 뼈를 은행이라고 보면, 저골 세포는 예금계야. 그렇죠. 자꾸 고객들의 돈을 받아서, 이제 금고에다가 돈을 자꾸 집어넣어. 그럼 은행이 돈 자꾸 집어넣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은행 망해요. 그렇죠? 그 은행은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은 돈을 또 어떻게 해서 해야 돼? 대출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서 은행이 이익금을 남기고 그러듯이 우리 뼈도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돼야 뼈가 튼튼해요. 만약에 이 예금은 안 들어오는데 자꾸 뭐예요? 대출만 해도 은행은 파산이야. 그렇죠? 그래서 예금은 잘 안 들어오는데 자꾸 대출하는 거. 조골은 잘 안 되는데 용골은 뭐예요? 너무 많이 되는 거. 그래서 새 뼈를 만들게 하는 그런 가장 좋은 여건이 바로 건강식하고 운동이고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자꾸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이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몸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이렇게 무마하기 위해서 칼슘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은 이 연골 세포가 자꾸 뼈를 녹여서 뼈 속에 있는 칼슘을 피 속에 보내 가지고 우리 몸에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칼슘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운동을 안 하면은 뼈가 튼튼해져야 될 필요가 없어. 그렇게 되면 뼈 속에 칼슘 혹은 인을 많이 저장해야만 뼈가 단단해지죠. 그러니까 운동 안 하면 뼈가 단단해져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 연골 세포가 칼슘을 너무 많이 녹여서 내보내 버리면 여기 이제 이런 구멍이 숭숭 구멍이 점점 더 커지고 구멍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뼈가 쉽게 부러지고 뼈가 가벼워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골다공증에 걸리더라도 뭐만 하면 잘 낫게. 뭐 여러 말을 할 것 없이 뉴 스타트 그러면 끝나는 거 아시겠죠? 예, 네, 그럼 끝나는 거. 자, 이런 것처럼 제가 물어본 질문이 어떤 사람이 치매에 잘 걸리겠는가? 치매 하면 우리 뇌세포는 생각하라고 있는 건데, 아이고 만사가 귀찮다.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다. 그냥 잠이나 잘란다. 이래서 이 생각하기를 싫어. 그런 상당히 그 부정적인 태도로 살 때. 예. 그래서 이렇게 항상 뭐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하고 생각을 하고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손해죠. 어떤 생각을 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뭐 책도 읽고 이런 생각 좀 건설적인 생각 이런 뭐 누구 미운 생각 이런 거 말고 그렇죠? 미운 생각, 뭐 짜증 나는 생각 그런 거는 이제 악령들이 잡신들이 계속
해가지고 스트레스만 줘가지고 칼슘만 자꾸 소모시키고 그래서 골다공증 만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에이 아무것도 생각하기 뭐예요 싫다 만사 귀찮다 이렇게 되면 이제 뇌 세포가 계속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될 뚜렷한 필요성이 의미가 뜻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뜻이 있게 살아야 돼. 의미 있게.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여러분이 의미 있게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어떤 유명한 과학자가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닥터 스노든 박사라는 박사인데 이 스노든 박사의 연구가 아주 유명해져가지고 이 타임 잡지에 아주 특집으로 실린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넌 스터디 스터디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구 공부 넌은 뭐예요? 수녀 non-study. 그래서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 원인이 뭘까? 라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까꿍까꿍 하는데 안 맡을 수가 없어. 자, 이제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치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이 치매의 원인은 여러 가지 무엇 때문에 치매가 오면 뇌세포에 어떤 변화가 온다라는 것은 연구가 잘 돼 있는데 문제는 그런 변화가 오는 원인이 무엇인가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과학자들 치매에 대해서 뭐 치매 걸리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치매에 대한 연구 국가에서 연구비가 많이 지급이 돼서 많은 학자들이 치매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무슨 연구만 하냐면 치매가 걸린 사람의 뇌세포와 뇌세포에 일어난 변질과 건강한 사람의 뇌와의 비교해서 치매 걸린 사람은 이렇게 뇌세포가 변질되어 있더라. 이런 거를 연구를 하는데 그러면 왜 그런 변질이 치매 걸린 사람들은 뇌세포에 그런 비정상적인 변질이 생겨 있는가? 에 대해서는 연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의학은 자꾸 병 걸리면 어떻게 변하냐 이거가 궁금하지 왜 무엇 때문에 그거는 참 연구가 약해요.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야말로 진짜 이 치매가 걸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이게? 결국 이제 이 치매는 뇌세포가 빨리 죽어버리고 빨리 노화가 돼서 빨리 죽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분의 생각으로는 생각하는 뭐예요?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렇죠. 생각하는 습관.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이 수녀님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생각을 가진 수녀님들이 치매가 빨리 오고 어떤 생각을 가진 수녀님들이 치매가 늦게 오고 나이가 많아져도 건망증이 없고 계속 기억력이 아주 좋은 그런 수녀님들. 그래서 보면
이 수녀님들은 다 70, 80인데도 기억력이 생생해. 그런가 하면 뭐 60대 초반부터 뭐예요? 기억력이 영 없어지는 수녀님들. 수녀님들은 그분들의 종교도 같은 종교고 그리고 생활 방식도 다 뭐예요? 다 같이 단체 생활하면서 또 그분들은 뭐 같은 수녀원 안에서 뭐 이런저런 일이 있겠지만 수녀원 바깥 세상처럼 뭐 수녀님들이 뭐 꼴통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돈 달라는 시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시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올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인간관계가 뭐예요? 딱 정리가 돼버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끼리만의 인간관계뿐이지 이 세상에서 가지는 그런 복잡하고 아주 까다롭고 아주 그 미묘한 그런 인간관계는 별로 갖고 있지를 않죠. 그래서 이 스노든 박사가 수녀님들이 가장 짐의 근본적인 원인을 캐는 대상, 캘 수 있는 대상으로서 가장 적합한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녀들을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봤냐 하면 수녀님들의 그 생각, 옛날부터 어떻게 생각하면서 수녀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그게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일기장을 좀 공개를 해달라고 수녀원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수녀원에서 그 짐의 원인을 발견하면 아주 참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녀님들의 상태를 다 검사하고 짐의 끼가 있는 수녀님들과 이렇게 은퇴를 해도 아직도 기억력이 생생한 수녀님들과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류해가지고 그분들의 그 일기장을 이제 검토를 해보게 됐어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뭐, 예를 들어서, 더운 지방에 사는 수녀님들이 추운 지방에 사는 수녀님들보다 치매가 더 빨리 그러냐, 이런 건 없어. 다른 그 외부적 요인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스노든 박사가 내면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무래도 내면의 환경에 어떤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 그냥 뭐 이분들은 재수가 좋아서 나이가 많아도 치매가 안 걸리고 어떤 수녀님들은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뭐 50대 후반부터 뭐 60대 초반에 벌써 치매가 오고 그건 재수는 아닐 거라. 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검사를 해봤습니다. 일기장을 검토해보니까. 확실히 달라요. 첫째, 지맥기가 일찌감치 온 수녀님들은 일기를 안 썼어, 별로. 쓸 말이 뭐예요? 없어. 쓸 말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막 그냥 별로 큰 의미 없이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수녀님들은 옛날부터 20년, 30년 전부터 그 일기를 이렇게 보면
아주 일기를 하루하루 쓸 말이 뭐예요? 많은 분들이야.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면서 적어도 많은 뭐예요? 생각을 하면서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았던 얘기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일찌감치 치맥기가 온 수녀님들은 주로 일기를 안 쓰는데 가끔 가다가 썼다 하면 어떤 말을 썼을까? 상당히 부정적인 말만 썼어요. 오늘도 지겨웠다. 오늘도 정말 의미 없는 하루가 흘러가 버렸다. 내가 왜 수녀가 됐는지 잘 모르겠다. 옷 벗고 나가려고 해도 갈 데도 없고 있으려고 해도 지겨워 죽겠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면서 허무한 인생을 내가 살고 있구나. 아,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것이다. 만사가 귀찮다.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다. 그냥 이대로 눈 감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차, 그 부정적인 뜻. 그 뜻. 그러니까 이게 썼다 하면 그런 것만. 그러니까 실제로 하루하루가 정말 의미 있게 지나갔다. 정말 산다는 것이 뭐예요? 의미가 있고 행복하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의 뇌세포는 빨리 죽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의미 있게 산다. 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이제 뉴스타트에 딱 오시면 매일매일 여러분이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배우니까 너무너무 재밌어 안 재밌어? 예, 재밌어 죽겠어. 그래서 야, 내가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이때까지 모르고 그냥 살았다니. 야, 정말 이게 의미 있구나. 그리고 이런 거는 여기서 여러분이 배운 거는 정말 아주 깊이 숙지, 깊이 이해를 해가지고 정말 친구들한테 정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조용히 어떻게 탁 가르쳐주고 그러면 친구가 어머 그러네. 너 그런 거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 뉴스타트 대학 갔다 그래. 그래서 그런 그런 하루가 자꾸 그냥 허무하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것처럼 지겨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의미 있게 산다는 거 참 중요해요. 결국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의미 있게 의미 있는 뜻을 품고 살면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배워야 되는데 특히 무엇에 대하여 배우는 게 좋겠어?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해서 배워야지. 여러분 모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이요. 그래서 생명, 모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야. 그러면 생명에 대하여 배운다는 말은 무엇에 대하여 배우는 거예요?
사랑에 대하여 배우는 거예요. 맞아. 특히 어떤 사랑에 대하여 배우는 거예요? 네,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배운다는 것은 누구에 대하여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좀 더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배우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그 자체가 생명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더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내가 살 때, 아, 나의 삶은 의미 있는 삶, 그 사랑을 알고 사는 삶,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이렇게 받으면, 내 자체가 어떻게? 점점 어떤 조절 능력이 생겨.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도 점점 어떻게 내가 조절을 할 수 있게 되고, 내 마음이 더 편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옛날에는 왜 저 사람이 저 꼴일까? 참.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다 저 사람은 왜 그 저 모양일까? 이런 것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무조건적 사랑 그 사랑을 깊이 배워 보면 하나님을 깊이 배워 보면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저런 성격으로 지금 나이가 벌써 50이 돼도 저런 성격을 유지하고 저렇게 맨날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이해하게 됩니다. 왜?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을 참 마음속 깊이 이제 받아들이면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참 부질없다는 것을 아시죠? 조건적 사랑이야말로 결국 그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눈물의 씨앗밖에 안 되는 거야. 왜? 그 자체가 욕심이요. 그것이 상대방을 내가 섬기겠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로부터 우리를 뭐예요? 섬기고 싶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유전자를 배우고 세포를 배우면 이게 다 하나님이 유전자를 조절하고 세포를 그렇죠. 그래서 병균이 들어오면 병균을 죽이고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이고 우리는 콜콜 자는 동안에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뭐예요? 유전자를 하나하나 매 순간마다 조절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섬김이 하나님은 그게 행복하다 이거야. 그게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이다. 조건적 사랑은 언제 행복해요? 나는 하나도 안 섬겨도 나를 어떻게 맨날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거지. 우린 그게 당연히 행복하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너희들 섬겨라. 열심히 섬기는 놈은 돈 더 많이 줄게. 조금밖에 안 섬기는 놈은 뭐요? 조금밖에 돈 안 준다. 그러면 그런 섬김은 결국 뭐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섬기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섬기는 거야. 진심으로 사랑해서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돈 때문에 섬기는
아니, 그런 섬김을 받을 때, 사실상 그 섬김을 받아도 그렇게 속속들이 가장 순수한 행복은 느낄 수 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왔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려 왔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이 성경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게? 섬겨라. 너희들 섬겨라. 열심히 갖다 바쳐라. 복 받으려거든 알아서 겨라. 알아서 안기면 혼날 줄 알아라. 이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성경의 하나님을 그런 조건적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건적 하나님을 배우고 있으면 내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내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 없어? 배울 수 없죠.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야 그게 생명을 배우는 것인데, 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맨날 교회에서 배우면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뭐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결국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으로 알고 있으면 내 꺼진 유전자를 켜줘서 내 질병을 치유하는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걸 가르쳐. 무슨 뭐 이상한 음식, 무슨 자석, 뭐 수맥, 뭐 이런 거. 그런 것보다 뭐가 중요해? 생명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 그래요. 그건 뭐 자석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면, 역시, 이 짐에도 결국은 뭐예요? 뜻에 반응하는 유전자 때문에 그 뜻 없이 그냥 허무하게 그냥 살아가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나는 생명을 배워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배워봐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배워가지고, 이야, 하나님은 내가 지난 40년, 50년을 교회를 댕겼지만은, 이 생명도 모르고 교회를 댕겼구나. 예. 네. 결국,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배웠으니까. 생명이란 게, 성경에는 맨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런데 그 생명의 뜻을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게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영적 에너지다. 그 영적 에너지는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어떤 분들은 뉴스타트에 와서 제가 매 강의 시간마다 계속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생명 얘기요. 생명 얘기요. 그런데 뉴스타트를 열심히 했다고 하면서 집에 가면 생명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남은 자식처럼 생명의 맛을 보고 무조건적 사랑. 이야, 내가 20몇 년을 겨울 댕겨도 하나님이 조건적인 줄로 오해를 했는데, 와, 이게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명을 받으니까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는 암 걸렸어.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하나님의 암을 줬냐?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오해밖에 안 하죠. 그렇죠? 나는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내가 교회 봉사도 제일 많이 하고 그런 열심히 있는 집사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그러면 결국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질까 멀어질까? 그렇죠. 하나님은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면 생명도 모르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어떻게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 가지고 유전자가 켜져 가지고 병이 나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와서 여러분 후배들에게 다 또 충고도 하고 지금 많은 암 환자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동안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제 깊이 배워가지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자기도 더 건강해지고 옛날보다 더 뭐요? 활발하게 활동도 할 수 있고 그게 뉴 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자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 좀 봅시다. 이런 사람도 있어. 여자가 둘이 가네요. 이 여자가, 이 여자 빼빼 말랐죠. 그렇죠? 예. 빼하고 가죽밖에 안 남은 여자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밥을 안 먹어요. 식사를 거부해요. 그래서 이런 병을 거식증이라고 그래요. 왜? 왜 밥을 거부하게? 자기를 거울에 비춰보면 뭐예요? 뚱뚱하다 이거야.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네, 저거 미친 거예요. 네, 미친 거예요. 왜 이렇게 미칠 수가 있을까? 아, 이런 여자는요, 여러분. 여자는. 그 이제 주위의 친척들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이 너 말랐어, 너무 말랐어 이러다가 죽도록 말라요. 그리고 죽는 사람도 있어. 절대로 안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울을 보면 자기 체중이 80kg로 보이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체중계를 갖다 줘서 서면 뭐예요? 34kg밖에 안 나가. 그래서 봐라, 네 체중은 34kg라고. 그러면 이 여자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체중계가 고장났다. 그래, 그러면 다른 체중계 가져오죠. 그래서 다른 체중계 가져오죠. 또 재니까 또 34kg 나오고. 그럼 뭐라 그러게? 이 체중계도 고장났다. 그러니까 이게 맛이 갔어요. 그러나 다른 방면에서는 다 정상이야.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 왜 이렇게 됐게? 왜 사람이 이렇게 됐게? 알겠어요.
왜 이렇게 되었냐면, 이 여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야? 몸매야, 몸매. 여러분, 지금 이 한국 여자들이, 정신 나간 여자들이 굉장히 많소, 젊은. 많은 여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얼굴이야. 이 얼굴이 중요하지, 새가 빠지게, 새 빠지게 알바해서 벌어가지고, 어디다 다 갖다 바쳐. 성형외과 갖다 바쳐. 보통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주위에서 보면, 그 정도, 이 정도면 뭐예요? 이뻐! 근데 이 여자들, 다른 사람, 주위 사람 보면 그 정도면 됐어. 그런데, 아, 이거 안 돼. 그러면 또 이제 알바해서 돈 시간 벌어. 또 가서 또 수술. 또 수술. 예? 이래가지고, 돈 다 갖다 바친. 예. 그, 이게 핵가닥이라고 그래거든. 왜? 너무 중요한 게 뭐라? 중요한 게 너무나 뭐예요? 외모적이야. 몸매도 뭐예요? 외모. 이 속에,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게 정말 나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건데.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간인가.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 속의 가치보다, 내 내면의 가치보다 뭐예요? 외모. 예. 그래가지고 막 요새 대한민국에 금발 미녀들이 많더라고. 예? 머리카락들이 완전히 그냥 노랗게 물들고. 예? 그럼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은 막 학위가 너무 중요하고, 어떤 그래서 이 생명이 중요하지 않으면 엉뚱한 게 중요해져.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게 생명보다 더 중요해. 그래서 생명보다 지금 뭐예요? 몸매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그 몸매라는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 우상은 생명에 관심이 없도록 만들어서 결국 뭐예요? 먹지 않게 해서 죽인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배워서 확신을 할 때. 그래서 이 치매도 자꾸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수녀로서 어떻게 살면 가장 아름다운 의미 있는 삶을 살까.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도 아직도 기억력이 생생한 이 수녀님들은 다 보면 뭐예요? 왜 일기장이 빡빡하냐 하면 다 봉사한 거예요. 그래서 봉사 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봉사를 할수록, 그리고 사람들이 오늘은 어느 병원에 가서 누구누구 만나서 또 도와주고, 그래서 환자가 점점 회복해가고 있다. 참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부디 그 환자를 정말 빨리 나아서 퇴원하게 해 주십시오. 아, 그래서 오늘 퇴원했다. 너무나 나는 기쁘다. 이런 사랑이 있어야 행복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있어야 의미가 있어. 사실 저는 대한민국에 양양이라는 곳이 어디부터 있는지도 몰랐어. 양양 그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름도 이상하네. 양양. 양양. 네.
그 양양이란 그 명칭은 이상구라는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양양 그래봐도 뭐 전혀 감정 없어. 그게 어딘데? 대개 시골이겠네. 뭐 그밖에 없어. 그러나 이제는 양양 그런 유전자 켜진다고. 왜? 왜 켜진 줄 알아요?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아내 집이 있는 것이 양양이다. 처갓집. 그럼 양양 그러면 그 양양이 나에게 주는 뜻이 있잖아. 그 뜻이 좋은 뜻일 때는 내 유전자 켜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내가 가능하면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내 유전자를 위하는 삶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내 유전자에게 힘을 주는 생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하면 하나님이 아, 요 놈은 참 착하구나. 내가 몸도 건강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본받아서 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그 자체가 뭐예요? 기쁨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예, 기쁨. 예, 그리고 치매도 잘 안 걸리게 돼 있고. 그러니까 내 외모. 그래서 이 외모에 신경 쓰면요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왜? 맨날 집에 가면 옷 벗고 하고 가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여성이 길거리에 나서면 뭐 생각만 해요? 저 남자가 나를 쳐다볼까 안 볼까? 예. 그 얼마나 스트레스야? 좀 쳐다보든 안 보든 마음 놓고 자유롭게 좀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젊은 나이에 그렇게 그래서 내 내면을 살찌우기, 그 진선미로, 그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내면을 살찌우면 유전자가 잘 작동하기 때문에 자연히 이뻐져요. 아시겠죠? 뉴스타트 오시면 사람들 다 이뻐져요, 안 이뻐져요? 네, 다 이뻐져요. 저기 우리 어디 광주에서 오셨나? 서울에서.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이뻐졌어요, 안 이뻐졌어요? 아주 이뻐졌어요. 예. 네. 아, 밥을 못 잡수가지고, 예. 하,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화 상담을 하면서. 뭐냐면, 이제 이 강의는 너무, 이제, 강의는 많이 지나갔고, 지금 오셔봐야 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도 힘들겠고, 아, 그런데 집에서는 지금 밥을 못 드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아무도 없고 혼자, 쓰니까 자연히 우울해져야 안 해져요. 네. 아, 그래서 자기도 센터에 가면, 분위기도 밝고,
거기 가면 밥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여기 오실 때는, 오셨을 때는 밥 냄새만 맡아도 막 올라오려고 그러고. 아, 그러더니 뭐, 예? 어제부터는 뭐, 어제부터 오늘 뭐, 특히 오늘은, 오늘 제가 저녁 시간 내내 아마 1대1로 면담을 좀 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막 혼자서 막 얘기를 얼마나 신나게 하시는지, 예? 뭐 피곤하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아주 재미있게 들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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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막 잡수시는데, 우와, 저보다 더 많이 잡수시더라고. 예. 그리고 뭐 얼굴이 어떻게? 예, 아주 이뻐졌어요. 예. 옛날에 그 수즈키, 예? 요명한 수즈키, 그 일본 그 수즈키 발을 해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 단체로 이렇게 한 그 아주 그 어린 아이들 교육에 아주 큰 도움을 끼쳤던 그 수즈키 바이올린 전문가 교수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80이래는데, 예.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시냐 하면, 이제 빨리 나와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겠답니다. 뉴스타센터에서.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자, 스트레칭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보세요. 예, 예. 자, 일로 잠깐 나오시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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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스트레칭 한번 해보세요. 자. 와. 예. 내 보고 웃어, 지금. 꼬셔. 네, 보세요. 얼마나 유연해. 자, 이제 발 올려보세요, 발. 발. 다리 뻗어보세요, 다리. 괜찮아요, 엉덩이? 예? 어휴, 머리 안 받았어. 자, 해보세요. 와, 박수. 예. 다 나면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아. 참. 그래서, 이게, 이 봉사 활동을 할 때, 정말 그 사랑을 베풀 때, 의미 있게 뜻을, 좋은 뜻을 품고 살 때, 유전자들이 다 정상적으로 뭐예요? 작동하기 때문에, 유전자만 정상으로 작동하면, 체중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시겠죠? 왜? 체중은 저절로 다 유지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첫째, 피부가 좋아져, 뉴스타트라면. 이쁜 거에 거의 한 85%는 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부가 뽀얘지고, 보들보들해지고, 그러면서 이 생김새도 훨씬 이뻐져요. 그래서, 그래도 많이 이뻐졌어요. 많이 이뻐졌어요. 그래서, 이뻐졌어요. 그렇죠.
예, 네, 다 이뻐졌어요. 다 이뻐졌어요. 예. 네. 그래서, 아,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시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 생명 때문에 저절로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생명을 잊어버리고, 딱 내가 원하는 거 하나, 결정해서 가다 보면은 결국 생명을 결국은 몸에 부작용이 되는. 그래서 절대 하나님 성경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생명.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뉴 스타트를 배웠기 때문에 의미 있고 사랑을 베푸는, 봉사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나머지 삶이, 치유 후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